아니 여기 삼각지에서 내려주 삼각지 삼각지요? 그래, 내가 말했어 우리 조금 듣는다고 그래? 2호선 어쩌 오늘의 패션 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어? 나? 되게 거리감 드는데요 약간 지금? 아방가르드 대단하다 대단하다 지금 이 왜? 오빠 이제 카라티에서 벗어났다고 안돼 근데 그러면 맞아 쟤 카라티 좋아하잖아 야 우리 오늘 사진 진짜 많이 찍었다? 오빠 내가 언니한테 주접을 좀 많이 떨거든? 야 얘 진짜 주접 왕이야 사진 찍을 때 너무 예뻐 진짜 장난 아니야 소리를 야 아니 근데 그 사람들 다 들리게 어! 그 내가 민영아 다 좋은데 입을 다물어줬으면 좋겠다 제발 조용히 찍어주라 언니가 나 부끄러워해 민영이가 많이 힘들어했을 때 원래 이제 강아지들이나 보면 좀 마음이 나아지잖아 애들이 워낙 100% 순도로 순수해서 맞아. 그래서 내가 이제 민영이한테 소미를 보여주려고 우리 집으로 데려왔어 민영이를 그래서 소미를 이제 민영이한테 안겨주는데 걔가 이제 밤 늦게 목줄 없이 나온 게 처음인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버리는 줄 알고 아 진짜? 강아지들도 알고 안 돼. 잠깐! 이럴 때라도 찍어야지 민영이 점점 프로 유튜버가 돼가야 돼 프로 유튜버 도전기 이런 거 보는 것 같대 맞아 진짜? 어 일단 소리도 막 엄청 바깥 소리랑 이렇게 다 겹치고 누나도 카메라 있지? 나 카메라 없는데? 진짜? 응 난 다 핸드폰으로 찍어 머리가 근데 약간 조금 더 짧아진 것 같은 느낌이 내 기분 탓이야? 응 그래? 머리 짧아진 것 같아? 약간 조금 아닌데 똑같은데 고데기를 했나? 어 맞아 문제가 진짜 소름돋아 내가 진짜 질문하면 누나 진짜 당황해서 땀나지 니콘 싹 빼지 2주이네 이러면서 딱 어? 아이디 안 받아 진짜 2주이네 뭐 있는데 리스트 한번 읽어봐 뭐가 있을까? 궁금하지도 않지 않냐 근데? 너무 많이 봤어 진짜 없나 봐 아. 오, 고마워 빠이빠이 언니 잘가 안녕 출발할게요 네 아니 귀여워 자기 좀 잘 어울려 자기 좀 가을 남자 같아 지금 추남? 너무 차가 많아요 한남동에서 청담 넘어오는데 1시간 걸린 거예요? 자, 아무튼 우리 자전거 타고 다닐까? 형, 곧 눈 올 텐데? 곧 눈 올 텐데? 그렇구만. 술을 처음 드시는 분들도 많이 드실 수 있는 걸로 생각해요. 아, 네, 좋아요. 그럼 레드랑 화이트 두 가지 있는데 어떤 걸로 준비해드릴까요? 화이트. 화이트로 준비해드릴까요? 네, 네 알겠습니다. 뭔가 되게 친절하시지 않나? 친절하시죠. 여기가 더 과해요. 초코베트라고 해가지고 저희 특별한 가공법으로 만든 나는 이게 얼마나 매운지 궁금해 이거 매운 소스라고 하셨어? 매운 소스라고 하셨어 또 한 번 먹어봐 내가 김이상 궁 한번 해봐? 응 들어와 그냥 뭐 타바스코 조금 한 정도? 바로 불러 질 정도로 뜨겁진 않아 응 맛있다 오늘 먹으실 것 같아 I'm so in love with you You just hug me and give me warmth It could took away your pain
거야. 이거 근데 안 뜯긴다? 와. 손가락 이용해보. 나 이거 안 썼거든? 이거 그냥 해도 돼? 어. 썼어도 해도 돼. 아, 그래, 맞아. 우리 예전에 아메리카노 같이 빨아마시던 그래. 기억이 있잖아. 하이트에서 먹는 국밥이랑. 왜? 섞을게요. 네. 어, 옆모습 비치고. 아, 어, 오케이. 맛있어? 아, 내 씹는 맛만 나. 난 보고 씹는 것 같거든. 일단, 안녕하십니까를. 일단, 그런 그게 있잖아. 안녕하십니까에 이제 어. 합불이 결정된다. 아, 그래 이제 안녕하십니까를 엄청 연습을 했다. 대박. 근데 아직도 너 아침에 일어나서 코코넛 같은 거 먹었어? 나 붓기 때문에 나도 네. 방송 때 피디한테 혼나고 그랬잖아. 진짜. 그래가지고 코코넛 워터 아침에 맛있는 것도 붓기 빼고 아침에 냉녹차도 붓기 빠지고 확실히 빠져? 빠져. 나 너무 음식이고 알지? 내가 붓는 거 알지? 나는 가끔 거 이렇게 화장을 하고 있는 상태가 더 낫어요, 나 왜냐면 나는 안 와서 준비할 때도 화장을 안 하고 가기 때문에. 아니, 근데 보통 우리 준비할 때 카메라 앞에 하고 하니까 다들 뭔가 화장을 하고 있는데 너들. 더 알지? 나 근데 나 진짜 너의 그런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. 나 그래서 원래 생활을 잘 못 다니는데 뭔가, 아, 막. 자신감이 생겼어. 나 근데 진짜 그래가지고 방송 그 안 한 학원 다닐 때 처음에 나 첫날에 화장 갔던 거 하고 갔던 거 같아. 어 맞아. 그래도 예의상. 응. 근데 두 번째 날부터인가 두 번째 수업부터는 화장 안 하고 하니까 선생님이. 근데 이름 잘 지었어. 곰민용. 진짜? 응. 곰민 제로도 너무. 이거 오빠가. 그거 한 거야. 주희 오빠가 뭐? 어. 곰민용? 둘 다. 곰민 제로가 진짜. 근데 소름인 게 내가 고등학생 때 별명이 곰민 제로였어. 그래서 난 익숙하니까. 근데 그거 너무 재미없고 뻔하지 않아 이런 거 아니라는 거야. 신박해 신박해. 그러니까. 그래 너무 너 같아 곰민 제로. 위에 곰이 별로 없잖아. 와 되겠지. 민정체 될 거야. 왜 곰이네? 될 건데? 너가 될 건데, 너 아니면 누가 돼? 이런 느낌. 그치. 아, 졸려. 오케이, 누가 돼? 너 왜 실수 안 한 척해? 아니 민영아 잠깐만 나 맥북 그런 쇼핑백에 넣는 사람? 처음 보는데 이거 마스크 벗어. 이거 마셔? 그래서 어디 가는 거야? 아, 내가 알아봤는데 일단 그 나 혼자 산다 해서 근데 또 다른 데 좋은 데도 있더라고? 근데 어. 거기는 한 2시간 걸려. 근데 가서 별이 좀 잘 보일지 안 보일지도 모르겠어. 이 정도면 거의 그거 아닐까? 그 뭐지? 고스트하우스? 롯데월드 같은 데 가면 있는 데 있잖아. 뭔지 알아.